인터뷰 하실 때는 우리 헤드셋 벗고 하실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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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할 때만 쓰세요. 예. 충주.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네, 충주. 어깨 소개도 충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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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그램 라이브 틈틈이 라이브 아 유튜브랑은 따로 하는데 아 따로 해요 예 이제 유튜브는 방송 음악 하는 게 나아고 네 나올까요? 어서 드릴까 아니면 그냥 충전해놔요? 아 그냥 편하신 대로 드릴까? 예 악기는 본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? 이건 MC가 여기 회사 들어와서 네 제가 네 원래 베이스가 한 세 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천 국제음악 영화제 할 때 가져온 거는 다른 베이스였고요 얘 이름이 있어요? 베이스예요? 이, 악기한테 애칭이 있어요? 아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없어요? 아 저기 원래 2학기 말고 그 은색 베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아, 1학년 때부터 올해 그거 적으시려고 그래서 6년 썼어요 저 손가락이 되게 길고 예쁜데 좀 봐도 될까요? 아닙니다. 손가락이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베이스를 치려면 아, 손가락이 두꺼워야 더 두꺼운 소리가 나는데 저는 손가락이 얇은 편이라서 아 집히는 게 더 많아야 돼요? 닿는 면적이? 이 치는 면이 더 많아야 아.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나는데 저는 손가락이 되게 얇아요. 하다 보면 넓어지지 않을까요? 6년 했는데 아직 지금은 W24 지금 한국 투어 그죠? 한국 투어요? 네 한국 투어죠. 그 원래 본거지는 칠레, 페루, 예, 산티아고, 예. 칠레에서 태어나서 네. 네 이번에 저희도 칠레 갔다 와가지고 많은 팬분들과 함께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. 스페인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 그래? 사시면 한국어가 많이 안 되네요. 제가 올라 그죠? 올라. 네. Como está? Como estás? Como estás? Tú? 맞아요. 아 그죠? 네. 제 독학을 조금 몇 개월 몇 개월 그래서 Me llamo. 아 우와. Paul. Yo 20, yo W24? Quiero mucho. 아, 아, 잔망스러워? 네? 왜 내가 부끄러워? 악기 이름이 있어요? 일렉기타가요? 아, 애지? 아, 예. 일렉이? 없죠. 이름은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제 이름을 악기에 맞았으면 막 다루는 편이죠. 그래도 막 손으로 만진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까지 레딕 처리가 돼버렸네요. 그 여기에 막 이렇게 근데 이건 원래 이렇게 나온 거고요. 아 그래요? 네. 이건 제가 만들어버렸어요. 치다가 아 이렇게 좀 자 뒤로 뒤로 드럼 재밌어요? 너무 재밌죠. 아, 드럼이 막 전체 리듬 끌고 가잖아요. 그죠? 본인 컨디션 따라서 막 밴드 합이 막 달라지기도 하겠어요, 그죠? 그죠? 예. 네. 그래도 드럼이 제일 액티브한, 그죠? 가장 좀 몸을 많이 쓰는 파트예요? 아무래도 제일 힘들어요. 좀 사지를 다 쓰기 때문에. 아아. 제일 중요합니다. 또 물어볼게요. 건반에 이름이 있어요? 지금 하나 만들어주면? 린도? 린도? 스페인어 같은데요? 네, 스페인어예요. 린도, 린다. 네, 뭐. 저희한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. 아, 보니따? 네, 그러면 저희 그냥 다 아. 보시면 팬분들 맨날 린도, 린다. 아. 무슨 뜻? 프리티? 네, 약간 아. 빨간색이어서 바뀌는 거예요. 대학교 입학했을 때 샀던 죄송하지만 1인칭 시점으로 연주를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렇게요?
이런 느낌이에요. 싫어합니다. 엄청 예쁘게 나와요. 진짜요? 네. 이제 남미 팬들이 생기는 거야. 아, 뭐 칠레에서 막 페루에서 막 네? 잔망스러움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? 저기 스페인어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마칠게요 하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와주세요.